안녕하세요. 지민혁 산다육입니다. 7월 26일인가요? 오늘이 벌써. 7월 26일 수요일 아침인가 봅니다. 저희 동네는 어제, 비그림이 있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한 방울도 안 와서, 오늘은 비를 일부러 맞추려고, 이렇게 하우스 비닐 비가림을 다 걷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조금 일찍 올라와서, 비가림 이렇게 다 걷어줬습니다. 아, 여기 하우스 저기 비가림 밑에 있던 앞에 테이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목이 굉장히 말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저기 오전에도 이렇게 비그림이 있기는 한데 오늘 비를 조금이라도 맞추려고 오늘은 이 비가림을 다 걷었습니다. 여기도 걷고요. 하우스 저쪽이랑 여기 이어진 부분도 다 걷어버렸고 이렇게 비 맞는 아이들을 좀 맞게 하려고 하우스 비닐을 조금 전에 올라와서 다 걷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한 25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서 비가림 막 다 걷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와,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이렇게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참 대단하죠? 자, 오늘은 여기 국민이들 어제 이어가지고 여기 하우스 안쪽에 테이블 가운데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보여드리고 출근할까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열흘에 한 번씩은 이렇게 보는 아이들인데, 그래도 또 그때그때 보는 하루하루가 또 다른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여기 앞에 콩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출근을 할까 합니다. 자, 여기 신발화분. 아유, 너무 귀엽죠, 신발화분. 요 신발화분에 심어져 있는 천대전송 입구아가들이에요. 요 아가들. 아유, 콩분에 심어져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스노우바니 같은데 여기 또 입장이 하나씩 지난번에 밖에서 빗물 많이 먹은 아이들 이렇게 하얗지고 있네요. 보른 입장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쿵 그냥 이제 하얗지는 모습인데 제가 그냥 떼버렸습니다. 현재는 이렇고요. 얘는 빈치오리 돼 있고 같기도 하고 러우 같기도 하고 조금 더 틀려 보입니다. 얘가 빈치오리 돼 입고예요. 얘가 빈치오리 돼 입고아가 제가 키운 아이인데 이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호박이도 이제 밑에 하엽이 지금 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은설, 쬐끄만 콩분에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도 이렇게 있고, 흑장미예요. 이 아이도 참 예쁘죠. 그리고 얘는 연봉 같고요. 연봉 입구화가. 그리고 자제오기 아이들. 얘는 더스티로즈예요. 더스티로즈. 이 아이도 제가 키운 지 오래됐는데, 앞에 테이블에 저쪽 선반, 앞에 테이블, 그쪽에 콩분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빗물 많이 먹은 아이들, 이렇게 더스티 로즈, 달샤벳 핑크, 레드, 원종 레드 길바, SP 이 아이들도 이렇게 다 완전히 초록초록해졌고요. 오로라도 이런 모습이에요. 얘는 커스피닷컴이라는 아이인데, 커스피닷컴 철한데, 이 아이가 작년에 제가 데려왔는데 쬐끄만해요. 쬐끄만한데 한쪽이 약간 무름이 왔다가 여기 가운데 쪽에 무름이 와가지고 작년에 조금 고생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난 커스피닷컴 철아입니다. 그래봐도 작지만 너무도 귀여운 커스피닷컴 철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카시오 적금, 레드탄, 파이어필라 이 아이들, 여기 콩분의 아가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제주 할아버지도 있고 여기 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잘 있고요. 얘는 연지곤지예요. 요 연지곤지 이렇게 살짝 물이 들었다 빠졌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손도 끝이 빨간하게 이렇게 연지곤지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스타. 요 제스타도 제가 키운 지 한참 된 아이예요. 목질화가 거의 다 되었고 완전히 되었고 이렇게 작지만 귀여운 제스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아이스러브. 아이스러브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아보카도 크림. 이 아보카도 크림 생장점 입장하고 뒤에 입장하고 많이 틀리죠. 물들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아보카도 크림. 그리고 얘는 레티지아 철아 공기뿌리 좀 보세요. 공중뿌리. 이렇게 그래도 옆에 있어주고 있는 레티지아 철아입니다. 그리고 홍매화는 완전히 다 완전 초록
초록초록 초록둥이가 되었습니다. 여기 빛, 얘는 둥근잎 빛이 우리 되거든요. 둥근잎 빛이 우리도 완전히 초록이. 얘는 오팔무늬라는 아이, 이렇게 프릴 종류 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뒤로 갈게요. 얘는 캐시미어 철학. 아, 요 캐시미어 철학 제가 키운 지 한참 된 아이인데 올 봄에 이렇게 철학이 좀 풀리게 하려고 제가 물을 조금 더 주다 보니까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도 예쁩니다. 수영이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저기 캐시미어 철학. 이쪽이 하엽이 좀 많이 졌네요. 요 아이는. 그리고 얘는 마리드 블랙이라는 아이예요. 마리드 블랙. 요 아이도 저기 이렇게 입장이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얘는 저거 아휴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름이 뭐더라. 너가 저기 흔한 아이인데 이따가 생각나면 영상 편집할 때 넣을게요. 그리고 얘는 저거 저기 펄본베르크금. 아유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펄본베르크금. 요 아이는 뉴엔의 진주. 요 아이 좀 보세요. 요 아이 섭세실레스금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입장도 짤똥해가지고 동글동글해가지고 섭세실레스금 너무 이쁘죠? 요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주고 있어요. 예, 파스텔. 생각났어요.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이렇게 니엔의 진주랑 잘 있고요. 얘는 흑법사 같고, 여기 사이에 또 블루 엘프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통하고 예뻤던 후레뉴 좀 보세요. 후레뉴 입장들이 이렇게 이제 하엽이 많이 졌고, 요렇게 요런 입장들 있잖아요. 요거는 아직 물탱이가 다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하엽 지면 떼어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저희 집 후레뉴 요런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있어요. 체리만타지도 입장이 둥글둥글 짤똥해졌고, 체리만타지 핑크루비 좀 보세요. 핑크루비 물 많이 빠졌죠. 빨갛게 진짜 앵두같이 너무 예뻤는데 지금도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물이 빠졌습니다.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예요.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 콜로라타이스. 카메라가 왔다갔다 하죠. 얘는 벨타나 나중에 들어온 아이. 여기 프리즘도 있고, 또 옆으로 가서 얘는 플로리디티. 상아 스페셜이에요. 상아 스페셜도 여기 뒤에 입장들하고 여기 생장점의 입장하고 많이 짧아지고 틀려졌죠.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짤똥해지고 있습니다. 상아 스페셜도.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온 지 9월달에 작년 22년 8월 27일 날 왔어요. 아이고. 22년 8월 27일 날. 이게 초점이 안 맞네요. 됐죠. 8월 27일. 이렇게 23년 1월 달에 분갈이 다시 한번 해줬네요.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상아 스페셜. 그리고 브래들리. 얘는 아이보리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보리도 한번 보여드리고, 문가드니스 좀 보세요. 문가드니스가 입술 라인을 살짝 이렇게 아직 라인 예쁘게 들어와 있죠. 문가드니스 작지만 요 아이가 제가 한 2년 넘게 키운 아이 같아요. 요 아이가 저기 어디지, 용인에 남사에 놀러 갔다가 검정 비닐포트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세트로 많이 사와가지고 지금 현재 요맨에 줬어요. 문가드니스가 현재 요런 모습으로 크고 있고, 선세이션도 입장이 중간에 입장들이 이렇게 열화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현재는 이런 모습의 선세이션입니다. 선세이션이었고요. 얘는 축전이고, 축전 다 탈피했고요. 얘는 페레즈라는 아이,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치와와 린제. 치와와 린제도 저와 함께 오래됐어요. 에게리아. 그리고 오렌지 번노. 번노고, 여기도 번노. 이렇게 2두짜리 합식해 놓은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저기 라밀라떼 철아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바닐라비스 금이에요. 바닐라비스 금 고기 앞에는 바닐라비스. 저희 집 바닐라비스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함께 해주고 있고요. 메비나 금 좀 보세요. 이 아이도 제가 키운 지 한참 됐거든요.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귀여운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 얘는 뮤즐리. 뮤즐리도 입장들이 조금 펑펑해 펑퍼짐 해졌고,
비욘세 무지개금은 진짜 보면 볼수록 돌기가 너무도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이제 이 돌기 입장도 많이 이제 하엽이 지게 했네요. 하엽이 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여기 또 이렇게 돌기가 또 나오기는 하는데, 비욘세 무지개금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비욘세 무지개금도 보여드리고, 얘는 몰라코, 레드문도 이렇게 있고, 얘는 플로리디티입니다. 플로리디티도 이렇게 있고요. 양지인, 저희 집의 양지인,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요 자리 그대로 있어요. 얘는 맵이나고요. 여기 니크셔너도 이렇게 있고, 얘가 춥수철아예요. 춥수철아. 저쪽에 어제 보여드렸던, 제가 뭐지? 뭐라고 했더라? 패러독스 철아. 고아이 이제 춥수철아로 이름표를 바꿔놓아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패러독스 철아로 해서 제가 그 널수님 그때 아이들 판매하실 때, 그때 구입했던 아이인데 춥수철아로 이름표를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크다 보니까 완전히 춥수철아라고 어제 수순의 다육님께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춥수철아로 이름표를 바꿔야 될것 같고요. 여기 사이에 또 베이비핑거, 베이비핑거도 이렇게 1년 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 작년 여름에 휴가 갔을 때 데려온 아이 가평에서 잘 있고, 여기 해리와슨 입구아가들 나눔받은 아이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환엽속록철아예요. 환엽속록철아 누워 계신 그분 원종 프리티 이렇게 잘 있고요. 원종 프리티 저쪽에 하엽이 어마어마하네요. 어우, 좀 빼서 하엽 좀 제가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파피스 로즈 철아, 파피스 로즈 철아도 완전히 초록둥이가 다 되었고, 여기 꽃돛단배도 있고요. 얘는 이제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이렇게 완전히 초록이가 됐고, 여기 꼬맹이 블루엘프, 크라우쿰 HY, 뮤엘레리, 요런 아이들. 여기도 또 팅커벨도 이렇게 있어요. 묵둥이 팅커벨, 익스펙트리아 철아도 물다 빠졌고. 얘는 퍼플라이트인데요. 퍼플라이트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퍼플라이트 꽃이 별로 안 이쁘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길어 나오면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한번 꽃을 한번 볼까 말까 생각 중이긴 한데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펄번베르크 근, 이 아이는 제가 1년 넘게 키운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오팔리나예요. 이 아이도 오팔리나, 이 목대 좀 보실래요? 이렇게 목대, 3년 넘게 제가 키운 오팔이나 이렇게 입장들이 다 짧아지긴 했어도, 작은 아이 사다가 키운 국민이 포트 사다 키운 아이예요. 얘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드로잉인데요. 드로잉이 저희 집에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두 포트 사서 합식해 놓은 아이들인데 입장이 현재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드로잉. 물도 잘안 주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여기 선풍기, 이 실린팬 바로 밑에다가 요양 중입니다. 자리를. 밖에 계속 있다가, 들이치는 빗물 많이 머금목 하다 보니까 입장들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드로잉은 이런 모습이에요. 저희 집에 드로잉.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잉이었고요. 얘는 펜지철아. 소울랜드 이렇게 있고, 러블리로즈 이렇게 합식되어 있던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러블리로즈 따로 빼가지고 심어준 아이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 13분이 넘어갔습니다, 영상이.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 하우스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의 엔딩은 뭐로 갈까나. 파스텔로 가야 되겠습니다. 파스텔이 아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파스텔아, 사랑한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파스텔을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이렇게 분지도 하고, 자연 분지 해주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파스텔은 특히나. 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민 옥상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